교수 인사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총학생회와 여학생회가 어제부터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천막 농성에는 교수 평의회 소속 교수들도 가세해 감신대 학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송주혁 기자입니다. 이사장은 퇴진하라! 감리교 신학대학교 본관 건물 로비에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장이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은 재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감신대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교수평의회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는 인사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감신대의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심장에서 지금 이 순간 정의를 외칩니다. 부당한 인사 비리! 부당한 행정 절차를 조장하는 이사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주최 측은 기도회 뒤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장이 측근 교수들을 이용해 인사 특혜 비리를 저질러 학교를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전공을 사칭한 엘모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 존환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도 없이 부교수로 임용하는 특혜를 베푼 반면 피모 교수에 대해서는 정년 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심사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 역시 엘 교수가 연구 업적과 심사를 받지 않고 부교수로 임용되는 특혜를 받은 것은 학교와 교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맑은 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교회의 앞날을 지켜야 할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한 목판에서 이 무슨 회개망측하고 가증스러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총학과 총여학, 교수평의회 소속 학생, 교수들은 앞으로 학교 당국과 이사회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천막에서 수업과 기도회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